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GTA 온라인에서 메인이 되는 수많은 차량, 이 차량에 필수로 달려있는 번호판, 번호판 꾸미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iFruit 앱을 통해서 꾸미기가 가능했었는데 아쉽게도 작년 12월 12일 락스타는 iFruit 앱과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번호판 서비스까지 종료를 했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GTA 온라인에 커스텀 번호판이 개같이 부활했습니다. 이 번호판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여러가지 컨셉질을 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양한 컨셉질, 택시도 되는 거고 뭐 뉴스도 되는 거고. 이번 번호판 사용 방법이 워낙 간단해서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군가는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또 누군가는 헤맬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번호판 생성하는 데 있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번호판 사용 방법, 번호판 삭제하는 방법, 번호판 적용 시 주의사항, 번호판 생성기에 앞으로 바라는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번호판 생성기는 GTA 온라인에서는 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내가 이제 무시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주문하기 전에 GTA 온라인 세션에 입장하십쇼를 이제 개무시하고 한번 해봤는데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이 온라인 세션에 지금 접속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주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야, 야, 이거 봐. 네온 주문을 완료하려면은 로스산토스 커스텀을 방문하십시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됐어. 아, 무조건 GTA 온라인 접속한 상태에서 주문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음. 아까는 안 나왔었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번호판에 들어가면 있을 거라고. 뭐가? 내가 주문한 게 앱 주문 진행이라고 그냥 바로 나오네요. 들어가니까 다른 게 안 나오고, 원래 들어가면은 막 엔진이니 뭐 앞범퍼니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범퍼 막 튜닝 같은 거 안 나오고 바로 이거부터 나와. 앱에서 주문한 거를 진행하겠습니까? 무료래. 무료. 당연히 튜닝샵도 되죠. 그러니까 커스텀샵이라는 거는 비단 여기 로스산토스 커스텀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튜닝샵이라든지 오피스 막 튜닝샵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다 되는 거죠. 그죠? 무료라는데? 가격은 무료. 이게 아마 뭐 현재 이벤트로 출시 이벤트라서 무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괜찮은데?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GTA 온라인에 접속을 한 다음 번호판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만의 번호판을 생성한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GTA 온라인 번호판 생성 알림 문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커스텀 샵에 방문해줘서 번호판을 구입 장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도 제가 이 링크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즐겨찾기에 꼭 추가해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번호판 생성기 고정 댓글로 올려놓은 거 요거 참고하셔서 누르시면은 이제 이쪽 번호판 생성기로 옮겨지게 되고, 원래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사실 다 알아볼 만한 영어기는 해요. 뭐 뉴 워더 막 그죠? 막 몇 개까지 뭐 대충 숫자 보면 30개까지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한국어 번역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래도 좀 더 알아볼 만한 우리 구글 번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 텍스트로 번호판을 이제 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 번호로는 지금 보니까 8개 번호가 입력이 되고, 이게 원래 보통 우리가 번호판 한국 것도 보면은요, 앞에 번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CX 막 이렇게 영어도 들어가잖아. 둠바 뭐 이런 것도 되고, 그죠?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제 생년월일까지 넣어서 뭐 적을 수도 있겠죠. 숫자가 되니까, 그죠? 뭐 둠바 뭐 97 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 최대 8자 A부터 G에서 숫자를 사용하십시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를 피하십시오. 뭐 fuck you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 왜 97이냐고요? 나 97년생이니까 97이라고 하죠. 장난하세요 지금? 자, 산 안드레아스 요거는 바뀌는 게 아니고, 요것도 바뀌는 건 아니고 고정인 것 같고요. 배경을 보면은 일단 다섯 가지가 있는데, 배경 보면은 일단 뭐 색상이 다른 거죠, 그죠? 뭐 화이트, 뭐 블랙, 스트라이프 같은 것도 약간 살짝 들어가 있는. 이게 지금은 다섯 가지 배경밖에 없지만 추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 다양한 디자인들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이제 선택하고 나면은 여기서 뭐 플레이트 보기, 자동차 보기 두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량에 달렸을 때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 좀 넓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차량에 이제 달았을 때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들 개인적으로는 검정색이 좀 이쁘기는 하네요. 아 내가 진짜 우려했던 거 말이죠. 진짜 걱정했거든요. 아 이거 한 대마다 해야 돼?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차량이든 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이제 번호판을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 지금 내가 하나만 만들어 놨잖아. 다행인 거야. 진짜 다행이야. 내 띄어쓰기도 이것도 한 칸으로 차지하나?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더 되나? 아 딱 그러네. 띄어쓰기도 한 칸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도 됩니다. 뉴스 이렇게도 이렇게 택시 요즘 약간 한 칸씩 띄었으니까 더 이쁘다. 그죠? 다 깔맞춤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다 개간지 아닙니까? 아 솔직히 그죠? 이 번호판 하나 업데이트 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가지 방면으로 즐길 수가 있게 된 거야. 앞 번호판도 바뀌고 지금 누가 봐도 그냥 택시 아냐 이제는. 뒷받침 박은호로 주문을 했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거는 버추야. 그러면은 안 날라오나? 그래도 커스텀샵 가면은 나오나? 저게 상관이 없으면은 더 좋겠는데. 꼭 그 차량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야 더 좋은 거 아닌가? 안 떠. 아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주문한 차량으로 먼저 들어가 줘야 돼요. 웹사이트에서 주문한 차량으로 첫 커스텀 방문 필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박은호로 주문을 했으니까 이제 박은호 차량을 불러서 그 차량으로 커스텀샵에 방문해야지만 저 번호판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바치 박은호. 에스턴 마틴 빨개. 대간지. 이제 마지막 하나 테스트, 마지막 라스트. 과연 공백도 가능할까? 내가 번호판에다가 띄어쓰기만을 해갖고서 공백 번호판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만 했어요. 띄어쓰기만 공백 번호판이 과연 가능한가? 아 이거 되나본데? 야 이렇게 되면은 무광블랙으로 한데 이 차량에다가는 도색을 다 개간지겠는데? 아 안된대. 아 안돼요 안돼요. 한자라도 넣어야 되나봐. 한개라도 넣어야 되나봐. 한 글자만 넣어볼까? 한 글자? 한 글자는 돼. 한자는 돼. 영어 스펠링 한 개는 되는데 공백은 안 돼요. 솔직히 공백이 좀 간지기는 해. 봐봐 플랫자 봤을 때 뭔가 unknown? unknown 느낌이랄까? nobody?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백이 좀 간지가 나는데 안 돼요. 공백은 안 돼요. 기존에 만들었던 번호판 삭제할 수 있나요? 아 중요하죠. 아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 찹떡님이. 기존에 만들었던 번호판 삭제 가능? 30개가 꽉 찼는데 30개 꽉 찼어 내가. 근데 더 만들고 싶고 기존에 있는 거는 좀 지우고 싶은 게 생겼어. 그랬을 때 이 플레이트는 귀하에게 선물되었으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기존에 원래 있었던 번호판은 일단 삭제가 안 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번호판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번호판 클릭 후 휴지통을 누르면 삭제가 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 자 해피데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삭제합니다. 했어. 해피데이를 삭제하니까 여기 일단 사이트에서는 사라지기는 했어. 아직 여기는 남아있어. 나갔다 들어와 봐야겠지? 졸라 많이 만들었는데 없어졌네. 아 재접속감 없어진다. 오케이. 확인 확인. 번호판을 삭제를 했어. 웹사이트에서 휴지통 삭제하고 나서 바로 적용 안됩니다. 세션 변경에도 안됩니다. 재접속하게 되면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 내가 마음껏 만들어도 됩니다. 마음껏 만들고 마음에 안드는 거는 삭제하고 요렇게 총 30개 내외, 30개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더 컨셉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공백 빼고는 다 돼요. 뭐 둠바, 뉴스, 택시, 뭐 LM87, 현대, 뭐 페라리 이런 거 다 됩니다. 이런 것들 하면 좀 이쁘죠. 이러면은 이제 약간 이 페라리 차량에다가 페라리 각인을 박아놓고 상징을 받고 페라리 전용 번호판을 딱 달아놓으면은 아 그냥 페라리죠 그냥. 그죠? 페라리. 이런 건 이제 페라리 차량에다가 넣어야겠지? 이렇게 좀 컨셉질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오늘
일단 여러분들 새로 나온 이제 커스텀 번호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딱 제가 볼 때 요 정도입니다. 알아야 될 게 딱 이거밖에 없어. 왜? 나온 게 얼마 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만들고 생성하고 뭐 적용하고 삭제하고 하는 데는 뭐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 즐기시다가 새로운 이제 지금 뭐 몇 개 안 되는 번호판에 다양하게 또 추가될 업데이트를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 로스 산토스 커스텀 번호판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